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1위의 기염을 토한 엔비디아의 글로벌 파트너 EVGA사가 아시안의 한국 시장을 거머쥐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그래픽카드계의 지주 이엔텍 INC를 통해 브랜드를 런칭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그 자세한 속사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원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이엔텍 EVGA 컨퍼런스를 통해 이엔텍 INC 대표이사는 그간 이엔텍의 주력 브랜드는 제논과 HV였다. 이제 EVGA를 도입하여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의 왕좌를 굳건히 하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연 사극에 나선 엔비디아 코리아의 관계자는 축사를 통해 엔비디아의 대표 파트너 EVGA와 이엔텍의 만남을 축하한다며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EVGA사에서 이엔텍 INC와의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런칭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페림이라 불리는 이른바 궁극의 그래픽카드 GTX 480, GTX 470의 출시와 함께 2010 남아공 월드컵의 3D 중계방송이 엔비디아사의 3D 비전 보급에 이바지할 것을 살펴볼 때 하루라도 빨리 한국 내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 것이다 라는 예상인데요. 하지만 EVGA가 그동안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 기자. 네? 최 기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은 EVGA사가 그동안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말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EVGA는 이때껏 국내 시장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EVGA는 1999년에 설립된 PC 주요 부품의 제조사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95억 원이었으며 엔비디아 제품군 중 북미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셔틀버스와 무상 호빵 지급으로 유명한 이모사. 네, 이엔텍 INC에서는 AS로 그동안 말 못할 서럼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EVGA 유통과 함께 모종의 꿍꿍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중현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이엔텍 INC. 몇 해 전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데요. 한겨울이면 애프터 서비스 고객에게 무상으로 호빵을 나눠주며 줄임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EVGA 전 제품의 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년, 즉 무상 애프터 서비스 3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엔텍의 사후 서비스는 뭐 아시다시피 유명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EVGA잖아요. 이게 무슨 대충대충 만드는 뭐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명품이라고 말해도 저는 손색이 없거든요. 3년 무상 품질 보증하면 까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우예요, 기우.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3년 무상 품질 보증 서비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의 순위 집계 방식에 따르면 현재 EVGA 제품은 1위를 포함한 상위권 모두 이엔텍 모델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엔텍에서 런칭한 지 두어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원 기자, 말씀해 주시죠. 국내 1위의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현재 EVGA의 인기 순위는 어떨까요? 1위부터 6위까지 이엔텍의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EVGA라는 브랜드를 이엔텍에서 받게 된 지 얼추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두 달 만에, 짧은 시간 만에 1위의 인기 순위, 1위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GTS 250이라는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엔텍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EVGA사에서 이엔텍과의 공조를 선언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EVGA.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최대원 기자, 감사합니다. 상위 1%만을 위한 수냉쿨러 방식의 하이드로 쿠퍼키스를 적용한 페르미 제품군과 OC 스캐너의 편리한 오버클럭킹도 EVGA만의 강점이라고 하네요. 오늘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